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특강은 제가 이제 모의해킹과 이런 악성 코드의 연관에서 이게 제목 짓기가 좀 제일 어려워요. 아무튼 모의해킹 우리가 모의해킹을 하면서 악성 코드 쪽 분석을 조금 해야 하는 이유, 뭐 그게 더 오히려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관성 이렇게 해서 제가 제목을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제 저도 여러 교육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모의해킹 쪽으로 많이 해요. 모의해킹 실무 과정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다가 항상 저는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모의해킹을 할때이 범죄자 입장에서 범죄자인 그런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공격 기법에 대해서 추측을 한번 해보자. 이 추측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뉴스들을 읽어봐야 하는 거죠. 범죄들이 그 했던 그런 많은 사례들. 뭐 인터파크 쪽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 나야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저기 그냥 숲밖에 그쪽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기본적인 이제 웹패킹을 통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웹패킹을 통해서, 아니면 기타 다른 네트워크 해킹을 통해서 이제 랜섬웨어를 배포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제 개인 PC에 악성 코드를 뿌린 다음에 거꾸로 데이터의 어떤 시스템에 침투해서 정보를 획득해 나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제 외부자 개발자분들이 직접 USB에서 담아가 가지고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탈취해 나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범죄자들이 1차 공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어떻게 보면 도구라는 것은 바로 이제 악성 코드 쪽이 될것 같아요. 사실 이제까지 많은 다양한 취약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취약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몇개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조금 사왔던 그런 이렇게 사왔던 검색했던 그런 사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스펙터 멀티다운, 멜트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CPU 취약점 관련된 거였었거든요. 요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2004년도에, 아니 2008년도, 2018년도 2월 4일에, 며칠 전이죠. 며칠 전 그런 뉴스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요거 취약점들이 우리가 있다고는 벌써 많이 알았어요. 많이 알았는데, 이때 우려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취약점들 공격이 실제 있을까라는, 취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공격이 들어올까라는 거였는데, 사실 범죄자 입장에서는 다이렉트로 사용자들한테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는 거의 없어요. 환경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 악성 코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사용자들한테는 제일 좋은 1차 공격 포인트들은 악성 코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성 코드에다가 내가 어떠한 다양한 취약점들, 이러한 스펙트럼 멜트다운 취약점을 이용하면은 사용자들이 어떻게 보면 키보드에다 입력하는 부분들을 메모리 정보에서 가져오는 그런 취약점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랜섬웨어, 지금도 랜섬웨어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많이 뿌려지고 있는데, 사실 그 랜섬웨어보다는 요즘은 채굴 관련된 악성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뿌려져 있죠. 물론 이제 보안, 이게 그 내부적으로는 채굴을 직접 그냥 하려고 이런 회사 PC에다가 직접 깔아서 이제 채굴 프로그램 돌리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개인 PC 대상으로 했을 때는 채굴 프로그램을 까는 악성 코드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그런 것들을, 악성 코드를 그냥 뿌리냐, 또 그러지는 않거든요. 실제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할 때는 어떤 사이트를 보통 이제 사이트를 침투를 하고 난 뒤에 이 사이트에다가 악성 스크립트를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들이 여기에 이제 PC를 통해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악성 코드가 이렇게 삽입이 되게 돼요. 악성 스크립트가 삽입이 되면서 우리들 사용자들한테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요거를 이제 화면으로 잠깐 보면은 바로 요런 것들이에요. 요거는 예전에 저희들 그, 어, 한, 그, 저희들이, 제가 그, 저희들이 그 교육할 때 썼던 하나의 그런 영상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볼 때도 요거 보면은 요쪽 사이트가 현재 캡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요런 사이트, 희한한 사이트들이 하나 보이죠. 눈에 띄는 그 사이트들이 하나 보이는데, 요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제 가면이 되는 거죠.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가면이 되고, 실제 요 사이트까지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그 사이트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여기까지 가면은 어떤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그냥 사이트에 방문했을 뿐인데 여기를 통해서 랜섬웨어가 감염이 되면서 저희한테 이제 그 사용자 PC에 뿌려지고 비트코인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이렇게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취약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악성 코드를 뿌리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자들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그냥 이렇게 호기심 있는 것들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그게 악성 코드다. 이런 사례들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유튜브에서 이제 우리가 동영상 다운로드, 무료로 뿌려지는 동영상 다운로드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악성 코드가 이제 감염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하는 행위들은 바로 이제 개인 PC들을 공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진짜 서버를 공략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PC들을 공략을 한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내부에 있는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가져오는 또 다른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잘 보시면은 이 안에 이제 아까 뉴스에서 봤듯이 이런 취약점들을 이용을 하게 돼요. 이 취약점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취약점들은 그러면은 어디에서 또 사용하게 되면은 모이킹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법들입니다. 다음 여기를 한번 볼까요? 다른 것들. 우리가 이터널 블러 취약점인 거, 이거는 예전에 그 이슈됐던 SMB 취약점인데 지금도 계속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SMB 취약점이라고 한다면은 개인 PC 대상이나 서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외부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방화벽이 이렇게 열려있는 것들도 아니고요. 그 관련된 포토고요. 그렇다면은 공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제일 적합한 것은 악성 코드를 배포한 다음에 내부에 있는 어떤 서버를 내가 대상으로 할 때, 이 오피스 구간에 있는 다른 사용자의 악성 코드를 배포한 다음에 여기에서 다양한 PC들을 자동으로 SMB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뿌리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모이킹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취약점들이에요. 우리가 SMB 취약점들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은 내부 모이킹 할때 똑같이 SMB 취약점을 이용하셔도 괜찮고, 아까처럼 CPU 취약점이 있다고 본다면은 CPU 취약점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모이킹에서는 딱 하나 악성 코드를 직접적으로 잘 뿌리는 것은 없죠. 물론 여기 악성 코드까지 뿌리는 현상까지 간다면은 실제 어떤 걸로 하냐면 서버를 침투를 해서 이제 시나리오 기반으로 뭔가 이제 보안의식 수준 진단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모이킹을 할때 그냥 이렇게 공격 입장에서 본다면 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런 것들은 좀 제한돼 있어, 환경이 제한돼 있어,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게 돼요. 그 다음에 웹이라는 거하고 모바일이라는 것을 크게 이제 앞에 1차 포인트로 잡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시스템 획기나 그런 것들이 이런 악성 코드나 그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하고 뭔가 연관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악성 코드가 배포하는 그런 공격 기법들을 잘 보시면은 다 모이킹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서형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사이트에 보시면 이게 이런 것들은 사이트가 많습니다. 깃허브에 가시면은
이거는 오피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된 취약점들을 이렇게 모험으로 좀 하고 있어요. 좀 살짝 민감한 정보들이죠. 좀 위험해요. 학습적으로만 사용하셔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문서형에다가, 문서형 그 취약점, 문서 취약점, DOC 파일이나 아니면은 PPT 관련된 문서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 안에다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하게 되는데, 대충 어떤 것들을 많이 여기다가 삽입을 하느냐, 최근에는, 바로 이제 파워쉘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많이 삽입을 하게 됩니다. 파워쉘. 그래서 이 파워쉘이라는 것은 윈도우 쪽에서 관련된 스크립트고, 최근에는 리눅스에서도 지원을 하도록 윈도우 쪽에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 형태들을 이용하면은 예전에 공격했던 형태보다 굉장히 쉽게 돼요. 이 파워쉘이라는 것은 예전에 저희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매크로 기법들, 매크로 포함해서 그런 복잡한 매크로 기법들 안에다가 이런 파워쉘을 같이 입혀가지고 윈도우에서 관리자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우회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곤 하죠. 그래서 악성 코드, 아까 말처럼 DOC 파일이나 그런 악성 코드를 좀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기법들이 갑자기 확 튀어나오고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취약점이 이렇게 나왔다고 많이 이야기를 들은데, 사실 악성 코드 샘플들을 많이 분석을 하다 보면은 관련된 취약점들, 소스 코드나 그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킹을 공부하실 때도 이렇게 악성 코드 샘플 분석이나 그런 것들, 아니면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시나리오 관점에서 악성 코드를 좀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모이킹을 하다 보면은 모이킹 인력들이 침해 대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특강할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모이킹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모이 컨설턴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사 쪽에서 만약 침해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침해 사고에 관련된 로그 분석과 그 다음에 그 바이너리 분석, 저희들이 악성 코드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바이너리 분석들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악성 코드에 대해서 특징들, 어떤 유형들,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면은 이 바이너리 분석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들이 되거든요. 사실 패킷이나 그런 것을 볼 때도 저희들이 난독화가 되어 있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바이너리 분석하고 이렇게 할 때, 로그 분석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을 유형별로 좀 많이 분석을 하다 보면은 고객사 쪽에 다른 업무, 침해사고 대응이나 그런 쪽의 악성코드 분석으로 좀 이렇게 투입이 될 때 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예, 업무하고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크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공격기법, 워이킹의 공격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이제 공격 관점에서만 너무 이야기를 하지, 공부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범죄에서 사용하는 그런 악성 코드에서 악성 코드 분석이나 아니면 침해 대응이나 그쪽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면은 좀 이렇게 연관돼서 융합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겁니다. 네. 아무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